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6월 9일 목요일 아침이에요. 오늘은 6시 50분 정도 되었네요. 저희 아이들 이쪽에 테이블에 아이들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고 출근하려고 합니다. 아이보리 좀 보세요. 아이보리가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어요. 저희 구독자님께서 물감을 칠하느냐 뭐 비료물을 주느냐 뭐 그러시는데요. 저 주는 거 없이요. 초록색 물 봄에만 살짝 줬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입장들이 아이들이 좀 커지고 해서 안 주고 있어요. 초록색 물 5리터에 저 5리터인가요? 그병저 조류에다가 조리개에다가 반 정도 타서 줬던 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료물 안 줍니다. 물감도 안 뿌립니다. 예쁜 아이들, 루비틴트. 겨울에 들어온 아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제 목대는 목질화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밑에 입장들 떼서 제가 밑에다 내려놨고요. 그리고 여기 연봉도 이 아이 빨간 포트 4개 사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키운 아이들이에요. 차이가 좀 나죠? 먼저 들어온 아이가 있고, 좀 나중에 들어온 아이가 있고, 이렇게. 4포트 합식해 놓은 아이들, 연봉,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아이고, 요 아메티스 좀 보세요, 아메티스. 아가들 너무 예쁘죠? 알알이, 예쁜 아메티스고요. 그리고 여기 문스톤도, 이렇게. 아가들 잘 크고 있어요, 문스톤도. 샹그릴라도 있고, 노끼란 꽃이 다 지고 나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얘 용월도 있고, 얘는 엘렌이에요, 엘렌. 얘는 제가 초창기부터 키운 엘렌이고요. 요 아이는 1년 정도 된 아이예요. 요 아이도 수영이 예뻐요. 쭉 지금 늘어지고 있는 중인데, 여기 공간이 좁아가지고 좀 빼놔야 줘야 될것 같아요. 얘 멜로디도 몇번 붕괴를 한 아이고요. 멜로디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부용도 있고, 얘좀 보세요. 칠랄레 팔랄레. 치설송 꽃은 아직 안 피고 있고요. 혹시라도 낮에 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치설송 이렇게 잘 있고, 얘는 성미인이고요. 미인 종류 아가들. 애플미인. 스윗캔디 목대가 요랬습니다. 요랬습니다. 붉어요, 요 아이는 제가 조금 묵은 아이를 좀 데려왔었어요. 스윗캔디 목질화가 되어 있었고 목대도 조금 굵었었어요. 얘는 도미인이고요. 얘는 홍민이에요. 미인 종류 아가들 이렇게 예쁘게 잘 알알이 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은무. 저희 백은무는 이런 빛감이 난답니다. 백은무 예쁘죠? 얘는 해리와슨이에요. 해리와슨도 빨간 포트 사다가 키운 아이들인데 이렇게 밑에 자구들 잘 내어주고 있어요. 밑에 자구들 많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는 번노고요. 번노 두 아이 이렇게 따로 심어놓은 아이들이고. 치와 린제 좀 보세요. 요 아이도 저와 함께 2년 넘은 아이예요. 치와 린제 예쁘죠? 이런 빛감으로 있고요. 이에 샴페인은 제가 꽃대를 다 지금 정리를 해줬어요. 엄마 몸이 지금 이렇게 삐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꽃대만 지금 남겨놓고 입장도 다 떼서 제가 혹시나 입꽂이가 될까 싶어서 따로 빼놨어요. 여기 멘도사는 요렇게 쬐구멍이 잘 있고요. 요것도 오래됐어요. 요것도 저의 이루 중에 하나예요. 얘는 러블리로즈 입고 아가들 많이 컸죠? 얘 살로도 꽃대 다 정리해줬어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이쁘지 않지만 꽃대 좀 마르고 꽃대 입장들도 얘도 다 떼줬어요. 엄마 몸이 안 이뻐져가지고 수영이 살로가 이렇게 되었답니다. 살로 빛감 많이 빠졌죠. 그리고 레몬노즈. 여기도 레몬노즈. 레몬노즈 싱그라워요. 아, 예쁘다, 그래도.
바닐라비스는 요런 밑감이고요. 아직 예쁘죠? 아미스타도 요렇게 입술 라인이 물 들어가고 있네요. 얘는 미니벨이고요. 얘는 원종 프리티. 완전 프리티예요. 라우도 있고, 얘는 환엽속 녹초라인데 이 아이도 물이 많이 안 빠졌어요. 오금통이 아이들이라 이렇게 예쁜 빛감 내어주고 있답니다. 익스펙트리아 철화는 물이 조금 빠지기 시작했어요. 익스펙트리아 철화 이렇게 놀랄하게 예쁘던 아이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익스펙트리아 철화의 본연의 모습 색감이 나오고 있죠. 익스펙트리아 철화는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 홍치아도 잘 있고, 짜잔, 소인재금 좀 보세요. 풍성하니 예쁘죠? 그래도 이렇게 잘 성장해주고 있어요. 겨울에 위험한 아이입니다. 냉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라우도 이렇게 예쁘게 아직 있어주고 있고요. 예쁘죠? 라우. 얘는 천대전송이고요. 천대전송도 노리끼리한데, 거기는 이제 새로 나오는 입장들은 이렇게 초록초록 하고요. 아이고, 예쁘죠? 페리도트 아가들. 세개 합식해 놓은 아이들, 페리도트. 이렇게 아가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예쁜 모습이고요. 얘는 원종 애성이고요. 원종 애성도 아직 물듬이 빠지진 않았어요. 얘는 프리티. 프리티도 이런 모습이고. 얘는 야곱새니금. 요 아이 한겨울에 냉해 좀 입었다가 좀 힘들어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이뻐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뻐지고 있고, 여기 수연이도 있고요. 프레수연. 요쪽의 아이들은 봄에 초에 화상 살짝 입은 아이들인데, 이게 이제 없어지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런대로 예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저희 집에 러블리 로즈 동산이고요. 예쁘죠? 얘네들 하엽 제거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분갈이 해줘야 될까요? 망설이고 있는 중이고요. 줄리아 철화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있어주고 있어요. 줄리아 철화. 그리고 블루멘탈이고요. 블루멘탈도 이쁘고, 파피스 로즈 제가 세개 합식해 놓은 아이들 이렇게. 이게 좀 지저분하죠. 이게 비 오고 나서 빗물을 좀덜 털어졌었나 봐요. 지저분해졌어요. 그리고 여기 춥소 철화도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고요. 제가 춥소 철화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라멜라떼 철화, 얘는 우주목이고요. 우주목이 냉해 입었다 이렇게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당인금, 호빗 당인. 저희 집 호빗 당인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죠? 빨갛게 자구들도 이렇게 내주고 있고요. 미니 로벨라도 이제 누리끼리하게 물 들어가고 있네요. 가을이 기대되는 미니 로벨라. 그리고 이거 이렇게 살짝 뒤로 와서 여기 라우리. 이 아이는 예전에 서비스 받았던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이렇게 여기 구석에서 예뻐지고 있는 중이고, 샤를로즈는 꽃대를 제가 정리를 안 해줬더니 요 모양이네요. 샤를로즈 꽃대 정리해줘야 되겠습니다. 몽슈슈도 좀 물고파하고요. 근데 얘는 입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몽슈슈는 물을 주어도 조금 약간 힘이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여기 러우, 요거 두포도 합식해놓은 아이들 물듬이 틀리죠? 이렇게 같이 있어도 물듬이 틀린 아이들. 선센션, 저희 집 선센션은 이런 모습이에요. 꽃대 잘라주고 아직 이 입장을 떼주지를 않았더니 이대로 크고 있습니다. 비욘세 무지개금 요만해졌어요. 화분을, 입장들이 처음에 왔었을 때는 화분을 다 덮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요렇게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펑킨 꽃은 제가 다 잘라줬어요. 꽃대는 다 정리를 해줬고, 펑킨. 핑크로즈 꽃만 하나 이렇게 남아있어요. 다른 쪽은 다 잘라줬고,
정리를 해줬고, 여기만 얘를 제가 요렇게만 남겨놨어요. 핑크로즈. 나나 후쿠미니도 아까도 이렇게 잘 서정해주고 있고, 나나 후쿠미니예요. 그리고 여기 앞에 아이들 다비드도 이렇게 잘 있고, 뭔가 드니스도 이렇게 있고요. 아유, 얘저 오견 좀 보세요. 오견이 물듬이 예쁘죠, 아직. 이 아이들도 빨간 포트 아이, 두 아이 합식한 건가 그럴 거예요. 달라두나 잘 있고, 스노우엔젤까지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기 제가 좀 정리를 위치를 좀또 바꿨는데요. 저쪽에 있던 얘네들, 파키피덤 아이들, 입찰 받았던 아이들이죠. 저기 잘 있어요. 이쪽으로 옮겨졌고, 얘가 염자가 올 봄에 입장이 다 떨구어가지고 되게 속상했었는데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야가 고생을 좀 하다가 몸살을 하다가 얘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봄에 분갈이 해주려다가 못 해줬거든요. 입장이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놔줘서 기특한 아이 염자예요. 얘도 1호 중에 하나. 그리고 고기 옆에다가 제가 당행금 갖다 놨고요. 여기 진주 목걸이랑 녹경이랑 여기서 이렇게 잘 성장해주고 있어요. 얘는 아휴 옵투샤죠. 얘가 이렇게 화분을 넘치고 있는데요. 그냥 놔두고 있어요. 방 그늘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얘는 산목둥이 제라늄 아이들, 얘하고 저쪽에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화분에 분갈이 해주면서 이렇게 화분, 제가 삽목으로 이렇게 삽수를 해서 이렇게 심어줬고요. 뉴에네 진주는 확실히 방그늘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크네요. 이 아이 제가 햇볕에 놨을 때는 쪼글쪼글해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 방그늘에 테이블 밑에 쪽에 놔주고 나서는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예쁘죠? 뉴에네 진주. 그 아이도 있고, 여기 요 아이들은 제가 키우던 올 초에 3월달인가 들여가지고 키우던 제라늄들 5개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먼저 키우던 아이들에서 삽수한 거. 얘도. 그리고 요 랜드 제라늄은 꽃이 다 지고 나서 좀 이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도 햇볕에 좀 너무 강해서 약한 것 같아서 이쪽 방그늘로 옮겨줬어요. 그리고 여기 나무 상자에 아가들 이렇게 잘 있고요. 페트리즈 오드리 햅번 통통하죠? 라지아가도 잘 있고요. 요 마리아금 입장이 하나가 이렇게 까맣죠? 얘 화상 입었나 봐요. 마리아금 요 아이가 요래요. 요 밑에서도 화상을 입었네요. 얘도 마리아금 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아가들 잘 있습니다. 소간지 베로니카까지 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쇼트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저껜가요? 얘네들 제라늄 이렇게 요까지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 끝낼게요. 제라늄 아이들 너무 예뻐서 짝꿍이랑 연휴에 가서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이랍니다. 여기에서 떼가지고 삽수 만든 거예요. 삽목한 거예요. 아, 예쁘죠, 제라늄? 지금 이제 뿌리 분갈이 해주고서 이제 몸살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이들, 이렇게 예뻐요. 꽃 너무 예쁘죠? 꽃이 지기는 했어도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있어주고 있어요. 여기도. 꽃이 지고 나면, 꽃대 잘라주면 꽃이 또 올라오고, 너무 예뻐요. 요즘 제라늄에 푹 빠진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이렇게 예쁜데 안 빠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예쁜데.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다육생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 지민의 옥상다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